나는 그녀에게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다. 내가 현재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. 그녀가 실제로 존재함을 이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나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. 지금부터 남겨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내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서술한 것이다. 부디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주길 바란다. 때는 2018년 10월 3일경 성실한 비즈니스맨이었던 나는 업무차 지방으로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다. 내려가야 돼. 뭐야? 차 왜 이래? 어? 아씨, 뭐가 고장 난 거야 또? 아 진짜. 아 보자 보자. 아 내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. 아. 야야야. 야 여기 어디야? 뭐야? 빨리 전화해야겠다. 여보세요? 보험회사죠? 아니 그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차가 고장 나가지고요. 이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. 네 지금 아 근데 여기 아 모르겠어요. 지금 고장 나가지고 이게 한참 헤어놨는데 아 여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. 이어폰도 없고. 여긴 어디지? 아! 아 머리야! 아! 아!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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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어디야 도대체? 어? 뭐야 이거는? 5 days? 5일?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정신 차려. 일단 여기 주변부터 좀 살펴보자. 일단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서랍도 뒤져보자.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. 어? 어? 뭐야 이거? Leave this house?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. 아니 대체 여기 뭐하는 방이야? 누구 온다? 누구 올라온다? 올라온다? 잠깐만 일단 숨을 때 찾아야 돼. 어디? 오케이 일로 저 사람 뭐야? 조용히 덫을 깔고 갔다고? 들키면 안 돼. 들키면 안 해.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된다. 절대로 들키면 안 돼. 갔나? 저 사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였어. 아니 대체 목적이 뭐지? 아까 갑자기 차가 멈춘 것부터 너무 이상했어. 일단 나가보자. 여기에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을 것 같아. 조심스럽게. 절대 들켜서는 안 돼. 날 어디로 끌고 온 거야? 어 저기 문이 있구나. 일단은 저쪽으로 내려가야겠어. 들키면 안 된다. 절대. 이거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있지 않나. 오케이 여기가 출입문인가 보구나.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? 이건 뭐 막혀 있고 자물쇠 걸려 있고 이건 또 뭐야? 이거 도대체 몇 중 구조로 돼 있는 거야? 그래 그렇단 말이지.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해야지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. 제일 만반해 보이는 이 나무반자. 나무반자라. 이 못이 박혀있구나. 이거 망치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디 보자. 망치가 있을 만한 데가. 어? 저건 무슨 문이지? 좋아 일단은 저 문부터 뒤져보자.
숨어. 빨리 숨어. 뭐야 저 괴물은? 어? 할머니야 저게? 무슨 괴물이지? 갔지? 아니 저 괴물은 도대체 뭐야? 왜 날 이런 곳으로 납치한 거지? 일단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무조건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야. 일단 이 방에서부터 한번 뒤져보자고. 아니 뭐야 여기 지하실이야? 아니 뭐 이거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지하실인데 딱 보니까 창고로 쓰는 것 같아. 야 정신 차려 휴지야. 지금 너 지금 쫄고 있을 시간이 없어. 여기서 무조건 탈출하자. 우선 아까 그 판자부터 제거해야 될 것 같아. 망치 여기 왠지 망치가 있을 것 같거든? 어? 그렇지 저기 있다. 망치를 짚고 좋아 이걸로 저 위에 있는 판자 부실 수 있을 것 같아. 일단은 여기 못부터 뽑자고. 아휴 나머지도 하나 제거하자. 자. 좋았어. 일단은 다른 방도 좀 뒤져보자. 정신줄 놓지 마라 휴지야. 여긴 어디지? 화장실인가? 오케이 여기도 한번 뒤져보자. 욕조 여기도 없고. 자. 오! 자동차 키잖아. 좋아 여기에 차 키가 있다는 건 근처에 자동차가 있다는 소리지? 그렇다면은 그 자동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? 오케이 좋아. 그렇다면 빨리 자동차를 찾아보자. 분명히 자동차 차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을 거야. 오케이. 일단 지하실로 내려오긴 했는데 자동차가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닌데. 조금만 더 둘러보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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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내 예상이 맞았어. 역시 주차장이 따로 있었구만. 이거 일단 굉장히 오래된 차구만. 뭐야 잠깐만 이거. 아 여기도 잠가놨네? 이 정도 자물쇠면은 차로 그냥 부시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가자. 아 좋았어. 아까 그 괴물 할머니 날 여기 무슨 목적으로 날 끌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키를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면 안 되지. 좋았어 시동 걸고 빨리 나가자. 오케이. 야 걸려라! 시동아! 야! 이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난 상태인 것 같아. 이 자동차를 고치려면 수리를 좀 해야겠어. 아 트렁크도 좀 뒤져볼까? 여기 뭔가 쓸만한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. 어? 어? 이것도 뭐야? 웨폰키? 무기 열쇠라? 이거 굉장히 유용한 물건일 것 같아. 일단 좋아. 일단은 굉장히 쓸만한 물건을 얻은 것 같으니까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자고. 너무 멀리 나온 것 같아.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. 아! 네가 죽였지? 빨리 말해. 4일 남았다 꼬마야.